이 정도 마시면은 뭐 포장마차 하셨을 때 뭐 어마어마하게 팔렸겠어요. 잘 됐죠. 잘 됐고. 그래요? 어. 100만 원 이상은 그때 또 이거. 하루에? 그럼 하루에. 삼신이는 삼천이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쓸 시간이 없었어. 가락시에서 물건 떼어오면은 그때가 이제 새벽 3시 되면은 이제 또 거기서 이제 하다가 9시에 끝나. 아침 9시에. 그럼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자고 또 나와서 오후 3시에 또 준비하고 그 이제 7년 정도를 하다가 7년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좀 더 사람이 욕심이라 그럴까? 좀 더 벌자. 그럼요. 아주 이제 락카페라는 걸 이제 락카페? 네. 춘천에 처음으로 이제 그 도입을 네? 해가지고 락카페 네. 시작을 했지. 이제 뭐 노상에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밤잠 못 자고 집사람이랑 7년 동안 이제 그 한 푼 마서 그냥 모든 걸 이제 안 쓰고 해가지고 거기다 올인시킨 거야. 장사 잘 되고 뭐 네. 그랬는데 이제 어느 갑자기 네. 건물주가 도망을 간 거지. 아이고 왜 도망가요? 아 부도내고. 난 참 2,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방황을 해고 그랬나? 2, 3년씩이나요? 어. 그러니까 이제 밤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때 술을 한 1년 먹을 걸 거기 한 3개월, 4개월 만에 다 먹은 것 같아. 아휴, 매일 고주망태가 되셨군요. 청춘을 바친 대가의 전부를 한순간에 잃은 거였으니까요. 방황 끝에 그걸 되찾을 수 없단 걸 깨달았죠. 그리고 다시 시작한 게 이제 횟집을 했어, 횟집. 계속 장사를 하신 거네요. 장사 경험도. 병기구라고 뭐. 사코치 장사도 했었고 뭐 공정 포장마차 했었고 칼국수집 했었고 그때부터 아주 그러니까 악착같이 좀 남들보다 네. 뭐 더 열심히 아주 뭐 더 열심히 했어 하여튼. 시골 생각이 막 그때부터 계속 나더라고 또. 이제 지쳤군요. 지쳤어.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더 채찍질하며 달려온 겁니다. 그렇게 아들 둘 키워놓자마자 고향산을 찾아오게 된 거죠.